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에요. 저하고 함께 치료 중인 그 엘사라는 아이의 그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주는 시간입니다. 이거 광고 없는 거예요. 협찬도 없고 그냥 순수하게 자신의 아이의 변화 과정을 갖다가 영상으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기록을 해 놓으신 걸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엄마의 허락하에 여기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올려드린 주제가 초등학생 자폐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올려드렸어요. 그때 올려드렸을 때 결론이 뭐였냐면은 초등학생이라도 지능 상태가 좋게 유지된다면, 지능과 학습상 능력이 유지된다면 그 아이는 감각장애가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정상 발달로의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치료했던 재영이라는 아이도 이제 그 영상이 있는데 아주 전형적인 아이예요. 제가 그때 봤던 거는 애가 지능이 유지되면서 감각 상태만 불안정하기 때문에 감각 상태만 호전되면 금방 정상 범주가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였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 엘사도 어찌 보면 그런 범죄 아이예요. 학습 능력을 갖다 상당한 수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언어가 언어 자체로만 보면 기능으로는 문제가 없을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언어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기록에 의하면 3살 때쯤에 36개월쯤에 글을 혼자서 한글을 띄고 영어도 읽고 그 다음에 숫자도 깨우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책을 줄줄줄 읽고 그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얘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갈 거예요. 아마도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훨씬 지금 초등학교 입학도 안 한 상태에서 자기 혼자 36개월 후에 글씨를 깨친 후에 글을 읽고 이야기하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영상에서 참 이 아이가 자폐인지 알기가 어려운 게 읽고 쓰고 하니까, 예? 말을 할 때 보면 멀쩡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감각장애는 되게 극심한 상태입니다. 얘가 좀만 얘기를 해보면 금방 이상한 걸 알 수 있어요. 시선 눈맞춤을 갖다가 길게 못하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야기할 때 자꾸 허공을 바라보고 얘기한다든지 사람하고 이야기에 깊게 들어가지 않은 채 자기 이야기만 스크립트로 한다든지 청각적으로 감각방어현상이 있다든지 해서 이 아이가 아마 서울대에서 금년에 자폐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폐스펙트럼 장애 범주의 아이로 그 장애 진단을 갖다 받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지능이나 학습 상태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장애 상태가 굉장히 심해서 자폐 범주에서도 좀 심한 범주의 자폐에 속하는 아이로 분류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엘사라는 아이가 저는 시간이 좀 걸리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아이 수준으로 회복이 되고 일반적인 아이들과 학교를 다니게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치료를 하는 아이예요. 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그 안 좋을 때 모습을 갖다 많이 기록돼 있지 않아서 이 영상만 보는 분들은 긴가민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영상에 보면 아기가 그 만 6세 1개월이라고 해놨네요. 이게 2분 50초에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2분 50초 정도에 보면은 애가 그 책 읽는 장면도 있어요. 여기 보면 2분 한 50초 정도에 보면 저 애기가 귀 막는 장면들이 나와요. 보면은 엘사가 이 보면 엘리베이터 집에서 누르러 가는데 엘리베이터 누르고 내리면 문이 닫힙니다라는 멘트가 나올 때까지 귀를 숨어서 막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계음이 나왔을 때 그 소리에 고통을 느끼나 봐요. 이 애가 그러니까 청각적인 그 감각 장애가 이제 좀 심한 거죠.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거면은 제가 6분 30초에 기록을 해놨네요. 6분 30초에 이것도 정확히 볼 수는 없지만 이것도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것도 애기가 시선 처리하는 요 장면들을 보시면 얘가 뭔가 이렇게 시선 처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거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보시죠. 애가 이제 하면서 시선이 그 오히려 그 두들기는 행동하면서 앞에서 엄마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 상황에서 사람의 의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두들기면서 옆에 사물로 흐르거든요. 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선 처리가 어려운 상태였던 거예요. 애가 이 이제 치료 시작 전 영상들인데 요게 이제 장면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분 42초 요 영상 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아이가 특성을 알 수 있어요. 8분 42초 이제 보면은 내가 이제 스크립터를 사용하는 것들이 나와요. 응? 애가 엄마한테 원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을 그대로 대사를 그대로 얘기했죠. 응? 엄마한테 여기서 어떤 장면에서 멈춰달라고 그만하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유튜브 대사로 스크립터로 대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유창하지만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사람 어찌 보면 대화라는 의미로서 대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대화로서는 의미로서 그 말을 갖다 사용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고기능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 대화 장면이죠. 요즘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병명을 쓰지 않으니까 않지만 이게 지금 엄마가 치료하고 안약 복용 일주일째 5일 후 이제 상태부터 해서 기록을 냈어요. 지금 한약을 먹고 나서 아이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 금방금방 변하거든요. 나이를 먹은 아이들도 얘도 일주일이 안 됐을 때 기록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안 됐을 때도부터 아이가 시선 처리나 이런 것들의 변화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6분 9초에 기록이 돼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 6분 9초에 보면 보세요. 엄마가 기록을 하는 거 보면 한약 4일째 눈빛이 좀 진해지고 웃는 표정이 자연스러워지고 행동이 야무져진 느낌이라고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런 변화들이 사실 3-4일째만 돼도 느낄 수 있어요. 특히나 눈맞춤이 진하게 못하는 애들은 금방금방 느껴집니다. 눈맞춤이 잘하는 애들은 그걸 변화를 알아채기 어렵긴 하지만 눈맞춤이 떨어지는 아이들로 변화가 2-3일 사이에 느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 4일째 눈빛이 좀 진해지고 웃는 표정이 자연스러워졌고 행동이 야무져진 느낌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해놓으셨고요. 6분 28초 정도 돼도 또 추가적으로 몇 개 기록을 하신데 관심 있는 상황에서는 눈빛이 좋고 상대의 눈빛과 표정도 잘 살핀다. 이제 자기가 관심 있을 때 사람하고 관계해서 감각적인 처리가 좀 안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심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유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치료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치료 초기라서 눈빛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맞춤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머님이 8분 55초 정도예요. 한약복용 일주일 전에 상당히 기록을 잘 해놓으셨어요. 요거 보시면, 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게 일반적인 변화거든요. 1번, 한약복용 일주일 변화, 눈빛이 진해지고 시선이 오래 머문다.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할 수 없지만, 세계 사람들이라고 느낄 수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제 밖에 나와서 자극이 많을 때 되면 혼돈 상태다. 웃는 표정이 자연스러워졌다. 상호작용할 때 눈빛과 웃는 표정이 일반 아이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생겼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시선 처리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힘이 세지고 발음이 또박또박해지면 표현이 다채로워짐 뭐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자기가 하겠다는 건 많아짐 이런 거죠. 이런 게 중요해요. 6번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오래 쳐다보고 있음. 특히 엘리 쌍둥이 형제예요. 에 대한 관심을 갖다 하는 거죠. 얘가 이제 눈맞춤이 생기면서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눈맞춤하면서 표정을 하면서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특히나 자기가 좋아하는 쌍둥이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보니까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사람을 쳐다보는 게 좋다 보니까 이 8번 유치원 보고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응? 칠판에 있는 글씨 모두 받아쓰고 친구하고 끝까지 함께 한다. 근데 감각축은 변화가 없다. 이 감각축은 나중에 변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있다 변해요. 이게 한약복용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눈빛이 좋아지면서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관찰하는 게 나아지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도 초등학생 자폐 좋아질 수 있냐라는 영상에서 강조한 게 이거예요. 감각장애는 좋아진다. 감각장애는 하는 지능을 변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역으로 아이가 퇴행을 하는데 지능은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면 감각장애는 내가 치료해서 호전시킬 수 있다. 그럼 그 아이는 정상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보면 얘가 나이가 많은 애죠. 아직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사실 불과 한두 몇 달만 있으면 초등학생이 되는 아이니까 이 나이에도 눈맞춤이 안 되던 게 눈맞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가 이로써 이제 한약 복용 1개월이 지났을 때에 여기 있네요. 여기 한약 복용 1개월이 됐을 때 요 영상이에요. 요 영상. 요 영상을 갖다가 보면은 요 영상에서 이 변화 자체가 상당 부분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그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는데
15분 19초에 나왔네요. 15분 19초에 볼까요? 어, 저 뒷부분인가 보나. 15분 엄마 기록을 해놨네요. 15분 19초에 한약복용에 볼까요? 엄마 아빠에 대한 애착이 강해졌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한뼘 늘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거죠. 정서가 안정됐다. 설득과 타협이 더 잘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설득과 타협이 된다는 건 엄마가 이야기하는 대화를 갖다 알아듣고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는 상호작용이 조금 더 질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았다. 사람 엄마한테 아빠한테 형제들한테 표현하고 싶은 거죠. 말이 늘고 표현이 다채로워졌다는 거죠. 스크립트 어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감정이나 욕구를 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응 속도 빨라지고 이런 것들 뒤에 많아지십니다. 이런 것들. 이게 보면 상호작용의 질 자체를 갖다가 좋아지면서 감각장애가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패턴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에 문제점도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보세요. 차분히 주목을 유지하거나 타인에게 관심을 충분히 유지하지 못하고 그룹놀이에서 적절한 집중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보세요. 예전보다 낫지만 아직도 자기 세계에 빠져 적절하지 못한 상황에 큰 소리로 혼자 말하고 자기 전에 15초 뒤쳐보인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세계에 자꾸 빠지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부분은 아주 그 나이가 많은 애들은 사실 3단계의 몰입장애를 개선시키는 약을 썼을 때 진도가 확확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 한약을 쓰면서 입력장애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확인을 해보거든요. 1단계만으로도 많이 좋아지는 상태가 있고 어느 정도까지 개선되는지 측정해보면 이 아이의 손상 정도를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달째도 지금 이 애사라는 애기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 한약을 썼어야 했는데 실은 1단계 한약만 쓰면서 경과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시선을 본다, 느낀다, 사람하고 관계를 한다, 사람을 관찰한다 이게 생기는데 몰입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도 자기 세계에 빠져들 때는 상호장애가 떨어지는 거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3단계 한약을 갖다 쓰고 한 달 정도 경과한 다음에 영상이 요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영상이 여기 혼자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 같이 노는 것도 참 재미있지라는 영상이에요. 여기 45초에다 제가 기록해놨네요. 45초라는 영상에다가 이거 여기 보면은 아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기록이 됐어요. 예전엔 저 깊숙이 혼자 빠져나오길 거부하며 울분짖는 아이 같았다고 엄마 기록해놨어요. 몰입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저러거든요. 지금은 손만 내밀어도 스스로 빠져나오는 느낌이랄까?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흠뻑 느껴서 있는 것 같다. 아기가 이제 혼자는 이제 멍 때리고 있을 때인데 그런 게 없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자극도 쉽게 멈추고 자기 세계로 거의 안 빠지고 이제 우호적이지 않게 장난을 갖다 받아주면서 금방금방 상호작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 굉장히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가 보세요. 인형놀이를 갖다 실제 정상적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형을 갖다 갖고 나면서 상상놀이 역할놀이가 훅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네는 옛날에는 그냥 말한다, 글씨 쓴다가 글씨라는 가 대화 언어가 뻥 기능으로서 그냥 흉내내는 학습된 결과만으로 있었기 때문에 얘가 상상놀이나 역할놀이를 잘 못하던 상태 아이였는데 이제 상상놀이 역할놀이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죠. 즉 이제 3단계 약을 갖다 쓰고 나서 한 달 정도 경과하면서 몰입장애가 개선된 거예요. 감각장애와 함께 몰입장애가 많이 개선되니까 이제 상호작용의 질이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이러고 나서도 지금 한 달 정도가 더 지나서 아이가 더 좋아져 있어요. 더 좋아져서 애가 언뜻 보면 순간순간 애가 잡혀맞아 할 정도의 시선 처리하고 감각 처리를 갖다 해내고 있는 게 많습니다. 물론 아직도 넘어야 될 사람은 많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애기가 요 영상에서도 보여지지만 시선 처리부터 사람에 대한 관심,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쭉쭉쭉쭉 올라와요. 이 얘 같은 경우는 지능 상태가 좋아서 그런지 그냥 일반 애기들 2, 3살 된 아이들이 감각장애가 개선되는 속도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각장애가 개선돼서 이 엘사라는 아이가 일반 아이하고 큰 차이 없게 보고 듣고 그러고 나서 핑퐁되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면 얘가 이론적으로 정상아동 범주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죠. 왜냐면 똑똑하거든요. 학습 능력이 있어요. 글씨도 여전히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갖고 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지능이 아주 우수할진 잘 모르겠지만 일상생활을 하고 사람과 사교를 하는 데 필요한 지능 수준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서
저는 엘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일반 장애 통합반을 갖다 의지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반반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사의 그 브이로그를 갖다가 좀 구독을 해주시고 보시면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엄마가 참 아이한테 너무 잘해요. 그래서 좀 요거도 보고 배우시고 엄마 아빠들이 아시는 팁 있으면 좀 팁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사가 한 저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뒤에 있으면 상당히 좋아져 있을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하는 모습을 갖다가 나중에 확인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엘사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응원해 주세요.